왜 소리가 안 나오는가 했더니 선생님이 스피커를 뽑아놨어요. 이제 소리가 잘 나올 겁니다. 아, 나오죠? 자, 이번에는 클릭하고 케이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소리가 나오죠? 자, 자 이것이 소리를 추가한 겁니다. 자, 소리를 추가한 것은 어디다 추가했느냐 하니까 이 케이크에다가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를 클릭했을 때는 소리가 안 나요. 다른 데 클릭하면 이렇게 배경 화면이 바뀌고 있죠. 그죠? 케이크를 추가 클릭하면은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그러니까 생일 축하 곡을 이렇게 연주하는 것은 이 케이크를 클릭했을 때 나는 거예요. 그죠? 대상과 동작, 대상과 동작 항상 연결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음 단계가 뭔가 볼까요? Next.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 1번에게 추가를 하죠. 아니네요. 케이크에다 추가하네요. 그죠? 케이크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케이크가 선택된 상황에서 이 스프라이트가 선택되었을 때, 그죠? 이벤트는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되었을 때가 이벤트입니다.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사이즈를 바꾸자라. 사이즈는 룩이죠. 눈으로 보이는 것은 룩, 그렇죠? 여기서 사이즈 바꾸는 거 어디 있는 거 볼까요? Change size by 10. 여기 있군요. 자, 이 녀석을 보겠습니다. 그럼 사이즈를 10%만큼 키워라 말인데 10% 너무 작으니까 20% 하겠습니다. 20%만큼 키워라. 여기 볼까요? 커졌네요. 그죠? 계속 커지네요. 클릭할 때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죠? 스톱 하고, 그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야 되겠는데, 다시 봐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커진 상태에서 다시 원위치로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새로 시작하더라도 여전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클릭할 때마다 커지죠, 그죠? 자, 원위치 하겠습니다. 일단 컨트롤 좀 더 추가하죠. 1초간 기다렸다가, 다시 사이즈를 바꾸자라. 어떻게 바꾸냐 하니까 우리가 20만큼 키웠으니까 20만큼 줄이려면 마이너스 20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또 1초를 기다리라. 그죠? 또 wait 1 second. wait는 기다리라 이런 말입니다. change size는 사이즈를 바꾸라 말이죠. 그럼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되었을 때 이러한 동작을 진행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걸 이벤트라고 얘기합니다. 이벤트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세스, 그죠? 선생님이 혹시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동작을 프로세스라고 하는구나. 이벤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 우리나 뭐 다른 무엇이 컴퓨터에게 어떤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을 제공했을 때 그걸 이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클릭, 스프라이트가 클릭되었을 때 사이즈를 20만큼 키웠다가 1초 뒤에 다시 마이너스 20으로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겁니다. 해볼까요? 커졌다가 줄어들고, 커졌다가 줄어들고, 계속 커졌다가 줄어들죠. 그런데 시당초 원래의 크기로 돌아가지 않네요. 원래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원래 돌릴 때는 다음에 넣으려나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자, set size to 100%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새로 시작할 때마다 깃발을 클릭할 때 게임을 새로 시작하는 거죠. 이때 사이즈를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100%로 바꾸줍니다. 100%는 원래 크기로 되는 겁니다. 볼까요? 원래 크기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클릭하면은 커졌다가 작아지죠. 커졌다가 작아지고. 그죠? 혹시 우리가 실수로 키워놓다 하더라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